네, 3.1절의 일장기가 인데요. 네.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어제 세종시 한 아파트에 떡하니 일장기가 걸렸습니다. 이게 다른 날도 아니고 3.1절인데요. 아. 영상 먼저 보시죠. 네, 저희 취재진 정영재 기자가 직접 해당 아파트에 찾아가 봤는데요. 바람에 나부끼는 태극기 위로 저렇게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서 일장기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요. 아이들도 저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 주민들에 따르면 3.1절 아침 갑자기 일장기가 저렇게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좀 뭐라고 해도 화가 난다고 해야 되고 황당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황당하고 화도 나는데 네.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이 찾아가 봤지만 소용이 없었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경찰도 출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조금 거친 말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삐 처리를 하긴 했지만 뭐 들렸죠? 네, 네. 네,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뭐 일본 사람이냐 한번 나와봐라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네. 참 우리나라의 그 총기가 합법이 아니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어제 정말 어제 정말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정말로.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왜 저런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요. 네. 일단 저렇게 소란이 커지니까 해당 아파트 주민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채로 나타났는데 JTBC 취재진의 자신의 입장도 밝혔습니다. 왜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아, 그 집주인이요? 네. 일장기 건 거 대한민국 범위에서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일본 사람이랑 일본끼 걸었어요. 네, 오늘 제가 일본인이고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도 일본이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점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옹호의 입장을 좀 표시하는 표식이라고 좀. 네, 저렇게 내려와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녀 한 명씩 두 사람이 나왔는데요. 예, 한국에서 태어난 일본 사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 매체에서 또 보도를 했는데 네. 이 입주민 등록카드에는 40대 한국인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요. 네. 뭐 본인은 일본인이라고 하는데 뭐 진실이 뭔지 알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어로 된 문패를 걸고 사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항의는 계속 이어졌고 오후 5시쯤 일장기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 일본인이라고 하기에는 한국말 너무 잘하시네요. 발음이 좋더라고요. 뭐 입주민 카드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진실은 조금 더 밝혀져야 되겠지만 뭐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라면 제대로 받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뭐한 3.1절에 일장기 걸고 뭐 대통령도 언급하고 보수단체도 언급하고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아니, 대통령부터 문제야 솔직히. 황당한 일입니다. 네.